산업은행이 곧 본점 직원 100여 명을 부산으로 발령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가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노조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사는 노조는 불법 이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마련된 조직 개편 이사회 안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는 이사회는 내일 부산 지역의 3개 부서를 개편하고 직원 약 100명을 발령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지금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 공약인 사는 본점 부산 이전에 앞서 먼저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단 현행 중소, 중견금융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이름을 바꿔 관련 부서 인원을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동남권 투자금융센터 신설, 해양산업금융실 확대 개편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은의 자금이 실제로 쓰이는 곳 근처에 산은을 옮겨놓겠다는 건데 조직 개편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은은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는 대로 연말까지 정원과 예산을 확정할 텐데요. 내년 1월 말부터는 동남권에 추가 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12월에 조기 발표해 본점 직원 100명을 부산으로 발령하려 한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점 이전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꼼수 이전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